on Rancho California Road for 4 miles. 안녕하세요. 오테일드 김은기입니다. 오늘은 볼보 자동차의 새로운 플래그십 전기 SUV EX90을 글로벌 미디어 시승 이벤트가 펼쳐지는 미국 캘리포니아 일대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EX90은 2022년 11월 글로벌 최초 공개 이후 올 하반기 이곳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순차 판매가 예정됐는데요. 안전에 볼보답게 카메라와 레이더 그리고 라이더 센서와 코어 컴퓨팅까지 포함한 화려한 장비를 통한 무결점 안전 시스템과 향후 자율주행을 고려한 하드웨어 탑재를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또 당연히 순수 전기차 특성이 반영된 매끄러운 디자인과 대용량 배터리, 고성능 전기 모터 그리고 주행 효율성 향상을 통해 WLTP 기준 최대 614km의 7인승 전기 SUV로는 꽤 넉넉한 주행 가능 거리를 자랑합니다. 먼저 해당 모델 차체 크기는 내연기관을 포함 볼보 라인업 중 가장 큰 덩치를 보이는데요. 전장 전폭 전고가 각각 5037mm, 2039mm, 1747mm의 휠베이스 2985mm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XC90과 비교해 전장과 전폭 휠베이스에 더 여유롭고 전고는 더 낮아진 모습으로 공기역학적 디자인 또한 반영되어 공기저항계수 0.29CD와 함께 날렵한 실루엣을 구성합니다. 외관 디자인은 볼보의 스칸디나비아 디자인 철학이 순수 전기차에서도 엿보이는데요. 대형 요트를 연상시키는 매끈하고 둥근 전면과 이음새를 찾을 수 없는 측면 플래시 클레이징과 도어 핸들 같은 요소들이 결합되어 공기가 후면 쪽으로 방해받지 않고 흐르는 유연한 디자인을 나타냅니다. 또 헤드램프 디자인 또한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주간 주행등만 켜져 있을 때는 상하향등이 안쪽에 숨어있다가 상하향등을 켜면 중앙 픽셀이 위아래로 열리고 또 교통 상황에 따라 보행자나 맞은편 차량을 인식해 빛의 세기와 높이를 조절해 눈부심을 방지하는 HD 픽셀 램프를 적용했습니다. 또 굉장히 심플한 구성의 실내는 14.5인치 세로형 센터 디스플레이를 대표로 구글 지도, 음성인식, 앱 서비스 등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지원하고 애플 카플레이와도 호환이 됐는데요. 또한 표준으로 제공되는 5G 통신을 통해 앱 설치나 정보 탐색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볼보 브랜드 최초로 몰입형 사운드를 위해 헤드레스트에 통합된 스피커와 돌비 애트모스를 탑재한 바워스 앤 윌킨스 오디오 시스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EX90 실내에는 피티병과 같은 저활용 소재로 만든 직물, 스웨덴과 핀란드 산림에서 얻은 바이오 소재로 만든 노르디코를 사용하고 FSC 인증을 받은 우드 패널과 따뜻한 느낌의 백라이트로 스칸디나비아 거실의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여기에 또 동물 복지와 환경, 사회적 문제에 대한 엄격한 지속 가능성 표준에 따라 인증된 울 혼방 시트 옵션을 제공합니다. 특히 2040년까지 기후 중립을 달성한다는 볼보 브랜드 계획에 따라 약 15%의 재활용 강철과 25%의 재활용 알루미늄, 자동차에 사용되는 총 플라스틱의 약 15%에 달하는 48kg의 재활용 플라스틱 및 바이오 기반 재료가 사용된 부분도 주목됩니다. EX90 파워트레인은 폴스타3와 공유되는 SPA2 플랫폼을 기반으로 111kWh NCM 배터리와 두 개의 연구 자석식 전기 모터로 구동되는 트윈 모터 4륜 구동 버전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특히 오늘 시승하는 트윈 모터 퍼포먼스 버전의 경우 517마력의 최고 출력과 910Nm의 최대 토크를 발휘하고 완전 충전 시 WLTP 기준 614km의 최대 주행 가능 거리를 나타냅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 도달까지 순발력은 2.7톤에 가까운 차체 무게를 실감할 수 없을 만큼의 4.9초의 가속력을 나타내고 최고 속도는 시속 180km, 250kW 급속 충전기를 통해 배터리 용량의 10에서 80%까지 30분 충전이 가능합니다. 또 가정용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양방향 충전 기능 V2X도 제공합니다. 이 밖에 해당 모델에서 주목할 부분에는 8개의 카메라와 5개의 레이더, 16개의 초음파 센서 및 최첨단 라이더 센서로 구성된 철통 방어 안전 시스템을 꼽을 수 있는데요. 특히 루프라인에 내장된 형태로 탑재된 라이더의 경우 코어 컴퓨팅과 볼보 자동차가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로 구성되는 원격 감지 기술을 통해 펄스 레이저 형태의 빛을 사용해 높은 정밀도로 거리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는 최대 250m 반경의 보행자와 120m 전방 검은색 도로에 있는 타이어와 같이 자꾸 어두운 물체를 감지할 수 있게 되는데요. 특히 카메라처럼 빛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고속주행은 물론 야간에도 차량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가능성을 이전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됐습니다. 또 실내에 탑재되는 레이더 시스템 통해서는 운전자 부주의로 실내에 탑승자가 남겨져 발생하는 사망사고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게 되고 반려동물까지 감지할 수 있도록 트렁크에도 배치됐습니다. 이 밖에 EX90에는 미세오염 물질과 꽃가루, 바이러스 등을 차단하는 최첨단 공기청정 시스템을 비롯해 차량 전문부에는 11%의 경량 알루미늄을 사용해 프레임 무게를 줄이고 충격 에너지를 더 잘 흡수할 수 있도록 조절하고 측면 및 후면 프레임에는 21% 보론강을 사용해 배터리팩 구조의 강도와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한편 볼보 측에 따르면 EX90은 안전 및 인포테인먼트에서부터 배터리 관리에 이르기까지 차량 내부 대부분의 핵심 기능을 엔비디아 드라이브 AI 플랫폼인 자비에 및 올인 퀄컴 테크놀로지의 스냅드래곤 콕핏 플랫폼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로 구동되는 핵심 시스템이 실행되는데요. 이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성능이 향상될 수 있는 바퀴 달린 컴퓨터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EX90 생산은 이곳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 리지빌에 위치한 찰스턴 공장에서 지난 6월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시승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EX90의 본격적인 시승을 진행하고 있고요. 첫 번째 코스는 산악지형의 어필과 다운힐을 달리는 와인딩 코스가 되겠습니다. 해당 모델 같은 경우는 전륜과 후륜에 각각 강력한 전기 모터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요 부분을 이렇게 하단에 퍼포먼스 AWD 기능을 선택할 경우 좀 더 강력한 해당 모델의 추진력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실내의 공간감이 앞서 밝혀드린 제원보다도 굉장히 넓어진 모습을 만날 수 있고요. 이 앞쪽에 위치한 세로형 대형 디스플레이는 정말 큼지막한 크기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차량 대부분의 기능을 터치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다만 요 터치 방식이 햅틱이나 뭐 그런 사용자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은 부분은 살짝 아쉽게 전달됩니다. 스티어링 휠 앞쪽에 위치한 요 작은 크기의 디지털 계기판은 생각보다 좀 다양한 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굉장히 심플한 구성입니다. 예를 들어 뭐 제 차량 주변의 교통 흐름을 보여준다든가 속도계 그리고 내비게이션 정도의 아주 간략한 정보만을 보여주고 있어서 시인성이 의외로 우수하고요. 또 이 앞쪽에 위치한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내비게이션 기반의 도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실내 구성이 기존의 볼보 라인업에서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고요. 기능 면에서나 디자인 면에서나 굉장히 기존 볼보에서 한 단계 진일보한 듯한 느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에 대한 무게감은 굉장히 가벼운 축에 속해 있고요. 해당 모델의 공차 중량이 약 3톤에 가까운 하중을 보이고 있음에도 이런 어필에서 느껴지는 주행 질감은 아주 가벼운 차량을 운전하는 듯한 느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에 대한 조향감도 굉장히 우수하고요. 무게감은 시종일관 좀 가벼운 쪽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좀 전에 고속도로를 경험해 보고 이런 산악지형의 어필을 달리고 있지만 실내의 NVH 성능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이 서스펜션의 감각도 하단 쪽보다는 패밀리카 지향점을 보이고 있는 굉장히 안정적이면서도 편안한 승차감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전기차의 특성상 굉장히 강력한 추월 가속력과 초반 토크감을 고스란히 느낄 수도 있고요. 주행 보조 시스템 같은 경우는 기존 볼보 라인업에서 볼 수 없던 조금은 특이한 방식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위치한 스틱형 기어 노브를 D모드에서 한 번 더 뒤로 당기면 앞쪽 계기판에 D모드 하단 쪽으로 초록색 표시가 보이면서 주행 보조 장치가 작동하게 되고요. 좌우 차선의 중앙을 비교적 잘 유지해 주면서 달리고 있고요. 앞차와의 간격도 굉장히 능동적으로 거리감을 유지해주면서 달려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EX90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전기차의 특성이 반영되어 원페달 시스템도 작동하게 되고요. 원페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요 앞쪽에 위치한 디스플레이 하단에 원페달 시스템을 한번 누르면 오토모드로 작동이 됩니다. 오토모드 같은 경우는 앞차와의 간격이나
주변 차량 흐름에 맞춰서 자동으로 작동되는 모드이고요. 이 상황에서 한 번 더 터치를 하면 원페달 시스템이 좀 더 강력하게 작동되면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고 원페달, 가속 페달 하나만 작동해도 달리는 시스템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네, EX90은 그리고 앞서 설명해드린 다양한 기능을 통해서 사실상 우리가 쉽게 접하는 스마트폰과 같은 기능을 전달하기도 하는데요. 완벽한 하드웨어를 탑재하고 있어서 향후에 소프트웨어만 OTA 방식으로 업데이트할 경우 성능이 보다 진화되는 모습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요. 이런 부분이 전기차로 바뀌면서 조금 더 자동차의 사용성이 좀 더 확장되는 그런 특이한 경험을 전달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글로벌 미디어 행사가 펼쳐지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EX90을 만나봤고요. 저는 지금까지 오토웨이 월드 김은기였습니다.